네, 오늘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 두 번째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빛과 지식의 여명을 했고, 지난주에 생명과 부활의 여명을 했고, 오늘은 책임과 사명의 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성경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인도한 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잠깐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인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하는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별이 실제로는 특별한 천사라고 강조하셨어요. 자, 우리가 별들이 천사로 쓰인 예들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별은 성경에서 인격화되어서 많이 쓰였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할 때도 지저스 모닝 스타. 히브리어로 별이 코카브예요. 코카브인데 이 코카브는 실제 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천사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여기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뭘로 말씀하셨죠? 계명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사사기 5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더라. 네, 여기서 별들이 하늘 저편에서 와서 시스라와 대항하여 싸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천사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별들로 표현했어요. 이렇듯 성경에서 이 천사들을 별로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인도한 그 별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실제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로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교부들과 아비들은 이 별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특별한 천사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동방 박사를 이끌고 누구께? 아기 예수께 인도하여 왔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별이 인도하다가 어떤 표현이 나오면 한동안 그 별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별이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인데, 이 별이 사라졌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향해 가려는 자들을 사단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가로막고 또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려는 마귀의 계획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수 있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별들이 잠깐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별이 어떡하죠? 다시 나타나요.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 동방박사들을 누구께? 아기 예수께 예, 인도하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이 별의 인도함을 받은 동방박사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자 보배합을 열어 뭘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자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이고요. 그리고 유황은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몰약은 그분의 고난을 나타내요. 자 이렇듯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예물을 드린 후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경배했다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자, 우리가 목사님께서 요즘에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게 구원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우리들에게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가운데 외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2015년도에 그 파더 마카리우스께서 그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라는 제목으로 시애틀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었냐면은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아니면 우리의 끝을 생각할 때 어디에다가 딱 끝을 내놓았던 거예요. 그동안 구원이라 하면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 이거를 우리는 그동안 구원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뭐에 맞춰 있었던 거죠? 천국 가는데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건 정말 너무너무 셀피쉬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 거를 그동안 구원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은 어떤 게 구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모든 유업을 회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한 연합의 그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작은 메시아가 돼서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는 것이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그저 내가 딱 세이프래. 지옥 가지 않고 내가 천국 가는 거. 그거를 나의 그 유익으로만 거기에만 국한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열방을 회복하시고 하셨던 그 이유는 우리가 누가 되길 원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동족 이스라엘이 정말 주께 돌아오기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어떻게 끊어지더라도 나는 원하는 바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도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저 단지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한 그 중보와 그 사랑을 누가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해요. 원어적인 뜻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 발짝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 뒤, 좌, 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발짝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앞, 뒤, 좌, 우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보다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들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면은 아까 그 들어가서 별과 같이 길을 밝히고 인도하여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는 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딱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볼 때까지.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이고 사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께로 데려온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이 되시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바로 우리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천국에서 새로운 몸을 입은 믿는 자들에 대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4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네,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는 정말 별들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밝히고 정말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여러분들이 다 사명의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분의 여명을 우리가 딱 받아서 정말 위로부터 돋는 그분의 해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득 채워졌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바라고 우리가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가 있고 예, 하는 게 바로 빛을 비추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고 바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내일이 딱 선교의 절기 마지막 날이에요. 이번 주가 선교의 절기 마지막이고 이제
8월 1일부터 새로운 정말 마지막 때 이제 종말을 향해 가는 그 시즌에 우리가 이제 구원의 절기에 다다라는데 정말 이 선교의 절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책임과 사명의 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우리를 정말 그 선교의 이 사명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책임을 다섯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초대 교부들의 부름에서 사도적 차원을 이해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고난의 새로운 차원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이해해야 되고, 또 네 번째는 자기 희생과 또 부인, 자기 부인에 대한 이 새로운 차원을 이해해야 되고요. 또 다섯 번째는 성령님과의 교제에서 새로운 차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순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 교부들의 부름에서 사도적 차원 이해해야 돼요. 자,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과 조언들, 또 그들의 삶은, 또 그들의 이 삶을 기록한 이 전기들은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복음과도 같은 것들이에요. 정말 초대교회 교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이 확신하는 가운데 살았으며, 또 그분들은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셨고요. 또 계명을 두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난 이거 못, 이래 이래서 못해요. 저래 저래서 못해요. 우리처럼 구구절절 변명이 없으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은혜의 충만함을 항상 의지하며 나가셨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이 깊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항상 계시를 동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깊은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들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이렇게 깊이 깊이 나아가실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게 초대교회 교부들의 이런 사도적인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은 이 부요한 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이 사도적 차원을 우리들이 이것들을 전수받지 못하도록 이 부요함을 깊이 깊이 너무너무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교회 가운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과 단절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은 누구에게만? 수도사님들이나 영적인 지도자, 이 수도사님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거지 우리에게는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것은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게, 부르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네, 초창기 때 이제 신부님의 이 파더 마크리스의 가르침을 처음 딱 들었을 때 많은 게 우리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저런 삶은 신부님이니까 하실 수가 있는 거야. 저분이 일도 안 하시고, 응? 하루 종일 뭐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수도사님 아니면 파더 나 마도 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부르신 부르심,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루에 7번씩 어떻게요?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며 경배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신부님은 시간이 많으시니까 하실 수가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들은 안 돼요. 학교도 가야 하고요. 일도 해야 되고요. 애도 키워야 되고요.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게 파더 마카리우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시편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7번씩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어디에서 모티브로 따왔다고요? 다윗이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일곱 번 주를 찬양하는데 여기서 따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그 시간에 따라서 일곱 번 딱 나눠서 이 시편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딱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다윗보다 바쁘십니까? 다윗은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일국의 왕이 그냥 먹고 노는 게 왕이 아니잖아요. 전쟁도 치러야 됐고요. 그리고 뭐 아들들도 아들 딸들도 돌봐야 됐겠죠. 부인도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이 뭐 사절단도 만나야 되고 뭐 할 일이 뭐예요? 태산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뭘로 가득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이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일곱 번 주께 찬양하는 주께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뭐가 없다라고요?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만 주께로 향해 있으면은 하루에 일곱 번? 이게 정말 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만 주께 있다면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 하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마음 하나 원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 정직하게 시간이 없어요가 아니라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런 깊은 이 예배의 이런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4세기 때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독신으로 이제 헌신한 수도사들이 들어가셔서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깊은 예배의 삶이 예, 이집트에서부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은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독신이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 열두 사도들 다 독신이셨나요? 예, 독신도 있었지만 베드로처럼 부인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독신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우리는 다 이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각 나라마다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본인들의 이 깊은 영성대로 그 나라에 이것들이 심겨진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어떻게 이 4세기 때 깊은 수도원 영성이 시작되기 시작했냐면요 여러분 사도 마가 아시죠? 예, 1세기 중엽 때 사도 마가가 알렉산드리아로 가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세요.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시고 이분이 순교의 피가 뿌려진 그 위에 정말 그때 이 이집트에 예수 거의 다 모든 90% 이상이 다 복음을 전해들은 예수님을 다 영접하는 그런 나라가 돼요. 그리고 이 마가 가운데는요 깊은 예배에 이런 기름 부으심이 마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의 그 기름 부으심이 어디에 펼쳐진 거예요? 이 이집트 가운데 깊이 뿌리박히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이집트 가운데 깊은 예배의 이런 초대교회의 이 예배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수도원 운동으로 일어났던 게 아니라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과 단절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고 싶고 그분께만 예배하고 싶고 나의 온 삶을 정말 그분께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본인의 삶을 예배자로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시편 150편 이 영적인 아비들은 시편 150편으로 매일매일 예배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1세기 때 이집트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1세기 때 복음이 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3-4대만 예, 크리스천이라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몇 년인 거예요? 2000년. 예, 이집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깊은 정말 영적인 깊이, 깊은 예배의 이 부름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우물을 그 속에 숨겨두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분이신 파더 마카리우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해요? 세월이 흐르면서 닫혀졌어요. 그 예배의 이것들이 덮여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세기 때 초대의 이 첫 세기 때 이 영적인 아비들이 사단이 그렇게 덮어버릴 것을 예언적으로 미리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자녀들에게 이것을 경고했어요. 이 모든 삶이 피상적이 되어지지 않도록 너희 마음을 온전히 예배 가운데 쏟아 놓을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갈라지고 타락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이 묻혀지게 되었던 거예요. 묻혀지게 되었는데 정말 이 깊은 이 이집트의 그 영성 가운데 파더 마카리우스가 이 초대교회에 이 깊은 구원의 우물과 이 예배들 어떻게 하셨죠? 다 끌어올리신 거예요. 이것들을 깊이 있던 것들을 끌어올리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정말 기억나는 게 제가 신부님을 딱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신부님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신부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말씀해 달라고 했을 때 신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기는 그동안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와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달라 그러면은 원래 깊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피상적인 것들을 얘기하셨다고 하셨어요. 뭐 여행 이렇게 오시는 오고 가는 뭐 길을 어쩌 이런 것들만 기도해. 왜냐하면은 믿지를 않으셨대. 얘네가 진짜 깊은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믿지 않으셨대요.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일상적인 이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렇게 솔직하게 나의 마음에 있는 가장 깊은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게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013년 8월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매일 밤마다 사단이 와서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괴롭히고 하는 게 파더 마카리스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이 초대교회의 깊은 숨겨졌던 우물을 어떻게 해요? 새로 다시 다 끌어올려서 이것을 교회의 몸된 교회에게 어떻게 해요? 예, 전해주는 게 이게 신부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정말 실질적으로 밤마다 와서 뭐라고? 너가 죽으면 내가 이것을 다 묻어버릴 거야. 네가 죽음과 동시에 이 초대교회의 깊은 영적 우물들은 내가 다시 어떻게 할 거야? 덮어버릴 거야. 정말 실질적인 이런 영적인 전쟁을 매일매일 겪고 계시다면서 정말 그 오랜 시간을 정말 기도하면서 깊은 시간을 정말 은둥 가운데 정말 말씀 가운데 정말 기도 가운데 수없이 엎드려 경배하며 금식하시는 가운데 이것을 계속해서 길어내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게 덮이지 않도록 이 구원의 우물들이 초대교회의 깊은 구원의 우물들이 덮이지 않도록 이것을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정말 너희들이 정말 삶으로 이것들을 삶으로 지켜내고 삶으로 전수하기를 바란다고 정말 처음으로 온전히 온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신부님의 이 가르침들이 책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부르심은 무엇인지를 이제 정말 이집트의 부르심이 그거라면 우리는
겨우 예수님을 받아들인 지가 130년 조금 넘었나요? 13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요, 130년밖에 안 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기도의 민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 가보면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도의 산, 기도의 산. 우리는 산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이 산 밑에서 예배하는 자들, 산 중턱에서. 모세는 어디예요?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산 어디 가서 기도했어요? 삼각산이며 어디며 산에 가서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새벽을 깨우는 민족이었었어요. 그렇죠? 한국교회 하면요 새벽기도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민족이었고요. 또 우리 민족 하면요 밤을 밝힌, 이제 밤을 지새우면서 철야하는 그 민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깊이는 몰랐어도 우리는 금식하는, 그렇죠? 금식하는 이런 영성을 부여받은 게 바로 우리 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를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게 빨리.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다듬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저거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 민족에게 딱 주신 그게 뭐냐면은 빨리예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 경제 성장을 단시간에 이뤄낸 민족이 없고요. 우리나라처럼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단시간에 이루어진 민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처럼 단시간에 정말 저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그 가운데서 뭘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정말 우리 시대 때 정말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우리 시대 때 그 중고등학교 대학 이때는요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 일어나는 그걸로 말미암아 그 열심으로 다 어디를 가신 거예요? 세계 선교로 다 나가신 거예요. 다 헌신하며.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깊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셨어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마지막 때 이 깊은 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누구에게 떨겨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단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바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단이 얘네가 하나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뭘 제일 먼저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 가운데 정말 우리 조상숭배라는 이 정말 깊은 온 조상숭배는요 한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 전에 우리의 그 3, 4대로 가보면은 우리 조상들 다 뭐 했어요? 다 조상숭배했어요. 엎드려 우상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우상숭배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가 계명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부터 정말 목숨을 걸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걸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절하지 마라. 절하면 안 돼. 왜냐면 너무나 이게. 그런데 이게 딱 이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뭘 깊이 심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우상숭배. 그런데 우리는 한 이면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절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거였는데 우리는 그거는 모르고 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절하지 않는 얼마나 충성된 민족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예배의 깊은 어떤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다지도 이것들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 초대교회 가르침을 딱 들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다들 엎드려 경배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 민족에게만은 유달리 어떤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단이 아는 거예요. 얘네가 다 같이 경배하기 시작할 때 마지막 때 전쟁은 이 예배의 전쟁이라고 말했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패배할지를 너무너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기 시작할 때 정말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수많은 고난, 고통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바꾸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놀랍게 마지막 때 이 온 열방 가운데 우린 전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우리는 동네에 이게 순인의 집 젓가락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우리는 정말 좋으면 어떻게 해요?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 아닌가.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대답하셔야죠. 대답하셔야죠. 여러분 그러신 거죠? 네. 자, 두 번째. 고난의 새로운 차원 이해하기.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깊이 나눴던 이야기예요. 자, 우리의 이 죄나 우리의 잘못이나 이것 때문에 받는 고난일지라도 이 고난을 어디로 가져가면?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과 같은 똑같은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구원의 능력을 지니게 되는 그런 고난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와 판토크리토를 우리가 기도하며 외치며 나갈 수 있는 게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온전한 손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속량하는 예, 그런 구원의 우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배웠는데 이 고난의 이 열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나눠볼 텐데 이 고난들은 첫 번째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 아마 고난 당하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고난 당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누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고난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때부터 뭐예요? 새벽 기도 나가서 붙드시는 거죠, 하나님께. 자, 그리고 또한 이 고난은 자신과 자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줘서 자아의 욕망 또 우리의 명성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열매이자 유익이에요. 또 이 고난은 또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주세요.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를 이기게 하고 또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정말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먹잇감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 이상 이 고난으로 우리를 능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귀한 열매가 바로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유월절 이 고난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고 또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새롭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도적 메시지를 가지고 이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해주는 게 바로 또한
이 고난의 열매죠.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제 믿음의 새로운 차원 이해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먼저 우리는 항상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죠. 그런데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럼 이 약속 붙잡은 게 이대로 쭉 가면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 이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말까? 이것들을 어떻게 되죠? 예, 의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자,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요. 또 우리 안에 사망이 깊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속사람이 완벽하게 이제 변화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전히 사망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운 모든 이유가 우리가 죽게 될까 봐잖아요. 우리가 병을 두려워하고 뭘 두려워하고 하는 그 이유들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게 우리의 깊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길 원하시는데,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절대적인 순복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순종에 대해서 이제 깊이 이제 이렇게 확 제 안에 아주 깊은 인사이트가 생기게 된 이 계기가 있었는데, 2015년에 제 2차 글로벌 컨퍼런스를 예루살렘에서 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할 때, 왜냐면 이렇게 파더 마더 이렇게 분들이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시기도 하시고, 이 판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그분들의 이게 생계를 유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오실 때 십자가 100개를 제가 사고 싶다고 이제 마더 실로아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마더가 이제 그것들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십자가의 가격을 알았어요. 하나에 12달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 십자가 100개를 받고 제가 12달러가 100개니까 1200달러를 드렸어요. 그런데 마더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12달러를 받을 수가 없다. 1200달러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00달러만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No discount. No discount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도움은 아니지만 그거 깎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계속 실랑이를 벌였어요. 마더는 600달러만 받겠다. 저는 1200달러를 드리겠다. 저는 정말 어떤 의도였어요? 좋은 의도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딱 1200달러를 딱 마더에게 딱 드리고 뒤돌아서서 막 도망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마더가 파더를 제 앞에 모시고 왔어요. 파더 마카리스를 딱 모시고 와서 저의 행동을 다 이르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600달러만 받겠다고 했는데 얘가 내 말을 듣질 않는다. 1200달러를 두고 도망갔다. 딱 신부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시더니 딱 저를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정, You must obey.
너 순종해야만. 근데 그때 you must obey. 그분의 이 위엄과 이거에 you must obey. 근데 그 obey란 단어가 제 안에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찍소리도 못하고 네 하고서는 600달러를 받아왔어요. 여러분 제 의도는 어떤 의도였었어요? 좋은 의도였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아비의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밑에 자녀들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예. 영적인 아비에게 순종하는 게 룰이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면 그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 누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아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했잖아요? 우리는 몰라서 순종했잖아요? 잘 순종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종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딱 제 마음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제가 지난 작년에 파더 마크리우스가 우리 이제 오셨잖아요. 오셔서 하셨을 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청년 아이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귀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이 예배에 깊은 부르심이 있는 아이고 구별된 삶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아이라고 얘네들을 정말 순결하고 정결하게 구별시켜야 된다고 세상 것과 섞이지 않아 해도 텐데 하시면서 정말 이 깊은 마음을 저에게 쏟아 놓으셨었어요. 제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죠.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은둔 다녀오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저에게 청년부 사역을 청년부 사역을 이렇게 맡아달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듣자마자 제가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비의 마음이 왜냐하면 파더 마크리스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너무 놀라셨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막 이렇게 대답해도 되냐고 기도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제가 기도할까요? 좀 더 기도할까요? 네, 그렇듯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Must obey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영적인 아비 우리들의 딱 지도자가 누구세요? 이득진 목사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득진 목사님께서는 파더 마크루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둥으로의 이런 사도적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그 부르심 있잖아요. 마지막 때 부르심, 엔타임 콜링 책 다 읽어보셨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여러분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깊이 이해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 엔타임 콜링 다 읽으신 거 맞죠? 예, 대답이 너무 작네. 다 읽으셨나요? 안 읽으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읽으셔야죠. 당장 가서 오늘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정말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정말 사도적인 모습으로 계속 메시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듣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정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정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먹이고 돌보는 거 이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가난한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먹이고 돌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애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우리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거 주시잖아요. 이렇게 뭐 하라고 이제 교회에서 주신 돈 무조건 10분의 1 떼어놔요. 그리고 우리가 회비로 걷는 거 무조건 10분의 1에 떼어놔요. 그럼 애들 사이에서 뭐 성경 안 읽고 뭐 하면 벌금들이 있어요. 벌금은 100%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게 뭐 이게 행사나 뭐 가운데 우리가 만 원짜리 먹을 거 6천 원짜리 먹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 금식
살때아낀돈은뭐해야되는거예요그거는가난한자를도와야되는게그게하나님의말씀이잖아요우리는그렇게하기로순종하기로이미결단했어요여러분어르신들 어떻게하실건가요어떻게하실건가요각셀장들좀말씀해주세요셀리더님들어떻게하실건가요대답이없으시면안돼요 어떻게하실거예요대답이없으신거예요순종하실건가요네순종하셔야돼요그리고셀모임가운데나누지말고뭐하라고말씀하셨어요시편으로예배하고보여선포하고이렇게하라고말씀하셨잖아요우리는다그렇게하기로결단했어요여러분어르신들어떻게다하실건가요소리가너무작아요다하실거죠네이렇듯이렇듯정말우리가믿음의이런아비들에게그리고영적아비들에게리더에게순종하기시작할때하나님께서우리들에게부으시는그복은요또그안에서하나되게하시는그연합의기름부심은정말우리가그동안맛보지못했던그런기름부심들을우리교회가운데흘려내려보내기시작할거예요여러분우리반역하면안돼요아셨죠여러분거역하면안되고요반역하면안돼요자어떻게한다고요절대적으로순복해야돼요순종하고복종해야되는거예요그러기시작할때정말하나님께서우리들에게정말이믿음의새로운단계로올라가는그런축복들을허락하실줄믿습니다여러분이럴때우리가이제하나님께서아성경에예를들어준게바로다니엘의새친구들이었었어요먼저왕이요응여호와께서는하나님께서는우리를건지실수있습니다라고믿음의선포를하잖아요그러고난다음에거기에절대적인순복을더해그리아니하실지라도왕이시여저는신상에게왕이만든신상에게절하지않겠습니다라고말씀하시고근데이믿음을이순종을하나님께서어떻게하는거예요너무너무기뻐하시는거죠그래서지금이시대까지정말순종순복을얘기할때항상이다니엘새친구들의이순종이지금까지도우리들에게커다란도전을주고있는거죠자그리고우리가이제그희생과자기부인의새로운차원이해하기자여러분우리가누가복음1장78절말씀을한번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누가복음1장78절이는우리하나님의긍휼로인함이라이로써돋는해가위로부터우리에게임하여자자이는우리하나님의긍휼로인함이라이로써돋는해가위로부터우리에게임하여자타락으로우리의마음은굳어졌는데우리의이마음이치유되기위해서는하나님의긍휼이우리안에부어지기시작해야지만우리의굳은 마음이점점 풀어지고이마음이하나님앞에이제열리게된다고그래서우리가정말인류의우리가많은사람들의아픔과고난앞에응우리가무감각한이유가왜그런거예요긍휼이없기때문인거예요우리의마음이굳어져서우리가생각으로는아얼마나아플까아얼마나아불쌍하다근데여러분생각해보세요우리는생각으로만어떻게하죠아파하고생각으로만우리가하죠하지만은우리가정말이들의아픔에동참하고나누는우리가진정한긍휼의마음은갖지못하고있는게바로우리의현실인것같아요그래서우리가여기에대한이렇게말씀로마서12장15절말씀을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즐거워하는자들과함께즐거워하고우는자들과함께울라네자골로새서3장12절그러므로너희는하나님이택하사거룩하고사랑받는자처럼긍휼과자비와겸손과온유와오래참음을옷입고자히브리서13장3절말씀너희도함께갇힌것같이갇힌자를생각하고너희도몸을가졌은즉학대받는자를생각하라네자이렇듯우리가정말다른사람의아픔들을우리가타인의고난에동참하는것은우리가우리자신을내주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희생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아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이 실제적으로 이게 열리게 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열리는데 특별히 금식과 또 엎드려 경배하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특히 어떤 걸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은밀히 행하는 희생적인 수고의 사역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워진다고 말씀하세요. 자, 은밀히 행하는 희생적인 수고의 사역. 자,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석같이 소중한 사람이 있다고들 하세요. 근데 이들의 가치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원수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원수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원수들은 일찍부터 그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성격을 훼손하기 시작해요. 성격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심지어는 이 심리적인 문제, 이 정신병적인 질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토기장이의 밭이란 말씀. 이게 이제 신부님이 깊은 사역 가운데 은둔하시고 사역하시고 하시던 중에 어떤 사역 가운데 이제 정말 이 정신적인 지체야. 그리고 이 심리적인 이 괴로움들을 겪고 있는 이 정신병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하는 그 일들이 있으셨대요. 근데 정말 말씀이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정말 기도하고 나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왜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보석과도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들 가운데 두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성경에 토기장이의 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토기장이의 밭이 뭐가 토기장이의 밭이냐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굽죠. 그릇을 구웠는데 우리도 보면 도자기 구우시는 분들 보면은 딱 초벌에서 딱 나온 거 보면은 아 이건 삐뚤어졌네. 아 얘는 찌그러졌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버려요. 깨서 버리는. 딱 보고 아 얘는 아니다 판단해서 깨서 버리는. 이거를 토기장이의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얘는 찌그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깨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구속에 하나님의 이 사건이 뭐였냐면은 이 토기장이의 밭을 뭘로 사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피값. 그쵸?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살하기 전에 성전 금고에 넣고 죽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피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값으로 뭘 산 거예요? 토기장이의 밭을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딱 성경에 피값으로 사신 게 뭐예요? 토기장이의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얼만큼 깊은 마음이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깨달으시고 정말 굉장히 깊은 희생과 그리고 오랜 사랑의 수고 정말 이들을 사역하는 데서는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했고요. 많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셨다고 하셨고요. 또 많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강력한 영적인 군사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가 정말 너무너무 파워풀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이런 비밀들과 이런 전쟁들을 승리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신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뭘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로 생각해서는 안 돼. 우리의 가치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정말 인내하는 그런 정말 자기 부인과 희생하면서 정말 이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또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시작했을 때 이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특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우리의 삶 주변에서 정말 우리는 그동안 정말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아마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눈동자가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보석과도 같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귀한 그런 보물과도 같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고 정말 이 보석같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인내하고 헌신하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로만 하는 우리가 이제 사역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이상 이 열매가 없는 이 사역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행동으로 우리가 눈물과 희생과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했던 이 사역만이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라는 그런 아버지의 정말 이런 달콤한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과의 교제에서 새로운 차원 이해하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눌 텐데 우선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임하여 있더니, 이게 헬라어 원어 뜻의 머물다, 거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하길 원하시는 거고 임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근데 성령님께서 거하기 적절한 상태가 아닐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홀리스피시잖아요. 홀리스피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초청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 거룩과 이 정결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되어서 방문자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방문자로 오세요. 왔다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금방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지 그거를 아냐고 파더 마카리스가 물어보셨어요. 그분이 거룩하고 순결하기도 때문이지만 그분은 굉장히 센서티브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못하거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분을 정말 온 마음과 온 이걸 당해 그분께 향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푸드득 하고 날아가신다. 그래서 비둘기 푸드득 하고 날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시편으로 예배하고 경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주해 계시면 우리가 그냥 해도 이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셨어요. 네가 네 수준을, 네 마음 상태를 알 거 아니냐고. 그분이 지금 그렇게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안 계시면은 이 예배가 누가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항상 뭐 하라고 하셨냐면 성령님께 전화하라고 하셨어요. 전화하라고 하셨어요. 왜냐면은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문 밖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응? 그분은 우리에게를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여오시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 더럽고 뭐 이렇게 하니까 들어오시고 싶으셔도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지금 내 상태가 정말 막 아들이랑 아들에게 막 잔소리하고 남편 바가지 긁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들은 다 뭐라고 이제 권위적으로 막 이렇게 상처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예배하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예배하시면 그분이 받으시나요?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화하라고 계속 간구하라고 이 자리에 지금 오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후로 항상 전화해요. 우리 수준을 아는 거예요. 이게 과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청년들이랑 우리 예배할 때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셔서 주님 이 자리에 오세요.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분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경배가 누가 받으시는 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성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를 항상 유지하고 또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 우리가 소멸시키지 않고 또 거스르지 않는다면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시편 25편 14절 말씀. 시편 25편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친밀해야 되고 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경륜과 비밀을 보이기 시작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깊은 언약을 맺으면서 그분의 뜻을 이뤄 나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 함께 거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분별하려면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분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계명을 따르고 또 그분의 율법을 지키며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도록 깨어있기 원하시는 게 그분의 어떤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지금 어떠냐면은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에 기록된 이 두 개의 돌판과 성소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위해 산으로 딱 올라갔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예, 금송아지로 예배하고 있었잖아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뭐가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을 맺고 자, 모세는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응? 올라가서 언약을 딱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이 40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빨리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딱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들이 춤추며 금송아지에 절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했죠? 돌판 이것들을 깨뜨리셨어요. 깨뜨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여기서 바로 레위인을 어떻게 하셨죠? 구별하신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송아지에게 응? 송아지 섬기는 일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옆으로 나온 거죠. 그랬을 때 이 레위 지파를 딱 구별을 하시죠. 자, 신명기 10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네, 여기 보면 레위 지파를 구별한 모습이 나오시죠? 자, 근데 모세가 화를 내며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잘못됐던 거라고 화를 내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 아비들은 이 모세가 그동안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봤던 상태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내려와서 이 돌판을 깨트리는 그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를 통해 반영된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였고 또 그 죄로 인해 일어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함이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 모두가 이 이스라엘 전체가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여호와를 선포하고 이 온 세상을 대신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 언약을 맺었는데 40일이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40일이 안 돼요.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지고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 온 전체, 이스라엘 전체였는데 이제는 누구밖에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구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의 조건, 이 계명들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도 깨어졌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시며 가르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새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영적인 레위 지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온 제사장적인 사명을 다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새로운 신분을 지위를 우리들에게 부여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옛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옛 이스라엘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이 초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초대는 어떻게 될까요?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안나의 삶을 살았던 이런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여전히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또 우리가 깨어서 죄에서 멀어지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시즌 가운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콜링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 나오라.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초림을 준비했던 안나처럼 밤낮으로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정말 예배하며 정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랬던 이런 안나와도 같이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정말 깨어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배하는 그런 신부를 지금 우리들 가운데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하지만 단호하게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틈을 막아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매일매일 깨어서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사야와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정말 이 시간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애타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이런 간절한 이런 초청에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그런 신부가 되고 싶고 내가 그렇게 주야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정말 그렇게 세상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정말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이 나를 통해서 이 온 땅을 통치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